스포츠카 페라리를 디자인하다. 하이퍼카 공모전. 페라리는 세계 약 50개의 디자인 학교들이 참여하는 페라리 하이퍼카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모전에는 미국의 프레스를 비롯해 이태리, 프랑스 등의 유명 디자인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홍익대학교가 유일하게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페라리와 기술 파트너 및 프로젝트 공식 스폰서인 오토데스크 사가 함께 개최하는 이 공모전은 최신 기술과 소재를 활용, 혁신적인 구조와 기능적 요소를 고려한 하이퍼카로서의 미래 페라리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출품이 가능하다. 제3 밀레니엄의 페라리, 즉 초경량, 초고속, 초친환경적 초기술에 부합하는 페라리를 디자인하는 공모전의 1차 심사에서는 총 6개의 학교가 선발될 예정이며 마감은 오는 2월 15일까지이다. 2차 심사는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제품을 이용한 3D 모델과 1월 4일 사이즈 모델을 만들어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공모전은 오는 7월에 끝난다. 페라리 몬테제몰로 회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최고 점수를 받은 두 팀에게는 페라리의 수석 디자이너인 플라비오 만조니가 운영하는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 연수 프로그램과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창립자 엔초 페라리가 새로운 인재 지원과 발굴을 위한 취지로 창업 초기부터 시작한 몬테제몰로 회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